경주 가는 날입니다. 눈이 엄청 왔더라고요.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죠.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알감자 사 먹고 가는 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산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오래 걸렸는데 경주에 도착을 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뭐 카메라는 담지 못했는데 밤새 얘기를 하다가 잤어요. 전시장에 가는 길입니다. 전시장 이름 아래연이고요. 앞에 이렇게 호수가 있더라고요. 아래로 내려가야 있어요. 카페랑 갤러리랑 같이 하는 데더라고요. 카메로 윤상범, 베베꼬, 곰보선입니다. 보선이 나는 저의 앨범 커버도 많이 그려줬었죠. 3월 3일까지 하니까 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오래전에 제가 경주에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공연했었던 데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낯이 익었어요. 아 여기 뭐 하면서 베베꼬 누나는 원래 전공이 조소, 홍대 조소 나와서 이제 전공이 조소고요. 까메로 형은, 상범 형은 중앙대 사진과 나왔죠. 지금 혼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두 부부의 아들 건혜입니다. 접니다. 이제 다시 가는 길인데 갈 때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다가 산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 가자고 해가지고 잠깐 내린 건데 사진 찍으려고 졸음쉼터에 정차를 한 다음에 저기 올라가서 찍겠다고 처음엔 한 건데 여의치가 않죠. 여의치가 않아서 저기 보이시는 육교 올라가서 찍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저도 뒤따라 갔고. 근데 여기서도 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여기 위로 해갖고 이렇게 안 되나? 제가 가자고 이제 우겨가지고 이제 산까지 올라갔어요. 야생동물 나온다고. 어 나오네 여기 뷰. 경고문이 써있더라고. 저거 찍으려고 한 건데 그 산. 근데 저게 실제로 보면 되게 멋있었거든요. 저기서도 이제 뷰가 안 나오니까 더 올라간다고 이제 올라가는 거야. 저 찍는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어서 저는 이제 뭐 저 산을 찍으려고 왔다기보다는 상범이 형 찍으려고 계속 따라다니고 안 나와? 결국에는 실패하고 이제 파주 저희 집에 도착해서 이제 저녁 먹는다고 식당에 마지막으로 들려서 여기서 저녁 먹고 그렇게 경주 여행 끝났습니다.